계속 쉬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2패, 3패, 4패 이렇게 쌓이다가 아마 영승 7패인가 6패인가 그때까지 했을 거예요. 영승 5패쯤에 이제 우리 이대로 가면은 정말 전패할 수도 있겠다. 우리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멤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짐작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자기가 원했던 거를 못 이뤄내면. 뭐 예를 들어 저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뭐 어디 여기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 그러면 되게 인생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 나는 원래 사실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도 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빨리 벗어난 게 팀한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내년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좀 편했어요, 솔직하게. 이건 내려가면은 그래도 다시 새로 수련하고 그냥 다시 올라와야지 하고. 강박이 생길 때까지 연습을 해봤어요. 사실 너무 하기 싫었는데 이 안무도 그냥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약간 포기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포기하면은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잘 듣겠지 하는 선행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은 근데 뭐 제가 잘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갈 거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도전하세요.